사춘기라서 자아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의 사춘기가 두려운 엄마들에게의 저자 이진혁입니다. 저는 교육 경력 21년 차의 현직 교사고요. 7년 이상을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이 얽힌 학교폭력 사안을 많이 처리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세게 오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남자아이들 생활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지내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의 일탈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유년기부터 만들어진 그런 불안과 결핍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다가 사춘기에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터지게 되니까요.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춘기가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좀 많았잖아요. 얘기하자 그러면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쵸? 그런 실랑이도 힘든데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이런 고민이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사춘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할 것들을 책에 담았어요. 학교폭력 이야기는 두세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상식적인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나시면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사안도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 감정싸움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분들을 만났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가해를 했을 때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흔히들 이렇게 넙죽넙죽 고개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죄송해요. 그런데 라는 말은 피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붙이는 말이 상대방이 원인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에서 피해자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고 원만하게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정,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도 일단 내 아이가 더 많이 잘못했다면 속상하더라도 전적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 마음부터 추스르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마음 아픈 아들,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에 대한 일반화를 해주고 속상한 마음을 덜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해요. 아이의 마음이 우선이니까요. 이때 학교의 위클래스에 상담을 요청해서 아이가 상담을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서로 대면해서 사과를 받고 끝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약간 속상한 점이 뭐냐면 내 아이가 아무리 피해를 받았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는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처분이 강제전학인데 강제전학을 가는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상대방이 상식적이라면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사춘기에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방에 문을 콕 닫아놓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화도 만약에 집안에 있을 때라도 방 안에서 카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심도 있는 대화도 아니에요. 밥 먹어? 네? 이런 것도 카톡으로 말하거든요. 사춘기라서 자아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사춘기가 와서 그 당시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 관계를 위해서는 아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막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우와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숙제하라고 하면 왜 꼭 지금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부모님이라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기가 힘들어요.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행동도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윽박 지르고 화를 내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사춘기에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지만 아이에게 말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숙제 하나를 시킬 때도 너 그렇게 할 거야?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하고 윽박 지르는 것보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 다 끝내고 좀 쉴까? 한 5분 쉬었다 다시 해볼까? 이렇게 감정을 빼고 아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좋아요. 답답은 하지만 나중에 화를 면하는 방법이거든요.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다른 관계에서 아들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코치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는 늘 잘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서로 기분이 나쁠 때 감정 소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관계는 잘 이어질 거예요. 네, 공부는 일단 같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시켜서 마지못해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밥은 왜 먹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먹는 것인데 그걸 엄마 아빠가 시켜서 먹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장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것, 그걸 교육학 용어로 빌려서 표현해보자면 백워드 설계라고 해요.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 모습이라는 결과를 고민해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 사춘기 아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럼 공부 실랑이는 조금 덜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에요. 그냥 직업이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입시라는 원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끈기,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도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죠. 성실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해주는 것이 공부니까요. 공부에 시간을 쏟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엇나가는 아이들과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서 자유로우려면 일단 학교가 끝나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공부는 중요한 일이에요. 네,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차 성징이에요. 몸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염이 났나 안 났나, 그리고 주요 부위에 털이 나지 않았나 살펴보기도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도 해요. 또 궁금한 것이 많아서 부모님들에게 막 질문 세례를 퍼붓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빠는 언제부터 수염이 났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쉬운 질문부터 심도 있는 질문까지 아들은 궁금한 걸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이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기. 그래, 이 정도는 물어볼 줄 알았어 하는 마음으로 당황하지 말고 조곤조곤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님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껄끄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성교육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아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미리 예상해보고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사춘기 아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성 역할을 배워요. 요즘에는 고정된 성 역할이 없어요. 엄마는 뭘 해야 하고 아빠는 뭘 해야 하고 이런 구분이 없거든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다 함께, 대수사를 논의하는 것도 다 함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야 아들도 어른이 되었을 때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없는 남자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들 부모님들에게는 너무 답답한 물건이에요. 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손에서 떼려고 하지 않아요. 자석 같아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아들의 스마트폰이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다른 사안에 연루될 수 있는 SNS로 통하는 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 대극 사이에서 스마트폰 관리에 대해서 부모와 아들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사춘기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과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규칙 없이 스마트폰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하루 종일 그걸 끼고 살 거예요. 게임도 하고,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SNS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는 규칙을 정해야 해요. 규칙 없는 자유는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왜 좋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최악으로 가는 길은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 또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신랑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신랑이는 그만큼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단톡방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단톡방 안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학교폭력 사안이나 성 관련 사안으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과 미리 이야기 나누면서 단톡방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숙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단톡방 뿐만 아니라 SNS도 비슷한 맥락에서 게시물이나 답글을 다는 것도 조심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폰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친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빌려줬다가 친구가 내 계정으로 이상한 일을 해놓고 그렇게 피해를 받는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SNS, 게임 계정 이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큰 피해를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책의 에필로그에서도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조바심을 버리시면 좋겠어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유년기부터 아들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얘는 크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조바심이 생겨요.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어른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모두 커가는 과정이고 누구도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만 그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해요. 두려워하고요. 완벽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자라서 행복하고 편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거든요. 잘 자라줄 거야 하는 낙관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사는 어른으로 자라왔으니까요.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만큼만 더 노련하게 아들을 대해줄 수 있다면 아들은 반드시 멋진 남자로 자라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봐 주세요. 엄마 아빠의 눈에 비치는 그런 사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단단하게 자라줄 테니까요. 힘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